당신뿐이야. 내가 오늘 사무실로 나오라고 했을 텐데요. 그랬던가요? 궁아 말대로 김은찬 씨 참 궁금한 거 잘 참네요. 네, 잘 참기도 참지만 한서주 씨 헛소린 궁금해할 가치도 없으니까요. 과연 그럴까요? 맞아? 봐요, 백문이 불여일견이니. 이게 무슨 짓입니까? 제가 물었었죠. 기훈 장군이 기 팀장님의 친자 맞냐고. 분명 친아들이라고 말씀하셨죠. 이해합니다. 피 한 방울 안 섞인 기훈 장군을 데려다 이렇게 반듯하게 키워놓으셨으니 친자식처럼 여기지 않고는 불가하셨겠죠.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겁니까? 기 팀장님이 찢어버리신 거 그야말로 하나 종이 쪽지에 불과합니다. 제가 비록 검사를 의뢰하긴 했지만 기훈 장군이 기 팀장님의 아들이라는 걸 부정하고 싶진 않습니다. 당신 지금 나하고 뭐 하자는 거예요?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겁니다. 이 종이 쪽지와는 상관없이 전 여전히 기훈 장군을 기 팀장님의 친자로 믿고 있을 테니 기 팀장님도 선친의 죽음이 저와는 하등 상관없다는 걸로 믿어주시기 바랍니다. 뭐? 뭐라고요? 제가 앞으로 김지원의 김자도 꺼내지 않을 테니 기 팀장님도 앞으로 기대한 씨의 기자도 꺼내지 말. 나쁜 인간 같으냐고. 어떻게 사람의 탈을 주고. 당신이 그런 것도 사람이야! 흥분하신 것 같으니 제가 이만 자리를 비켜드리죠. 제 말 잘 알아들으셨으리라 믿고 이만 일어나겠습니다. 당신 고작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냐고! 어떻게 가엾은 우리 아버지 그렇게 만든 걸로 못 알아! 우리 운찬이한테까지! 우리 운찬이 누가 뭐래도 내 자식이야! 네가 무슨 짓을 해도 운찬이는 내 자식이라고! 그래요. 기훈 장군, 당신 자식입니다. 그러니 내 말 명심하시라고요. 아직 더 남았는데 앉죠? 이것도 마저 확인해야죠. 그게 기훈찬 씨 당신과 궁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인데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시켜 준다고 했을 텐데. 아니요,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. 이게 뭐든 나와 무궁화 씨가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라면 그건 당신이 만들어낸 거짓일 테니까. 뭐? 모를 줄 알았습니까, 내가! 무궁화실 차지하려는 당신 입에서 나오는 촉촉! 거짓말이고 속임수라는 걸. 그렇게 믿고 싶은 거겠지. 이 엄청난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테니. 왜? 이 안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기가 무서운 거야? 말했잖아! 확인할 가치도 없다고! 아니, 그렇게 큰소리치지만